6.99% 퍼센트의 천연 성분 멀티밤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선생님은 마누카 꿀은 따로 설명하고 파파야는 따로 설명했거든. 지금 마누카 꿀 얘기하고 파파야 얘기하고 피부 보수, 피부 보호 장벽 이렇게 하고 있거든. 네. 99.9%는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이거는 조금 분리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고객님, 남녀노소 누구나 써도 괜찮다고요? 정말, 아, 진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갓난 아이가 써도 괜찮다고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99.99%의 천연성분 멀티밤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천연성분은 천연유래성분이라고 바꿔야 되고, 단어를.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성분이 마누카 꿀이거든요. 마누카 꿀 들어보셨죠? 사실은 우리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기 때문에 장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나서 오일 같은 거 착 바르면 왠지 그 수분이 지켜질 것 같고 뽀얀 느낌이 지켜지는 거죠. 마누카 꿀이 무려 20%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어떻게 우리가 피부를 어떻게 싹 막을 씌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파야 열매 드셔보셨죠? 진짜 딱 한 모금 딱 배울려 물기가 진짜 완전 입안에 탁 단물이 싹 배어드는 파파야 열매. 파파야 열매 추출물까지 딱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보습까지 챙겨주고 이거 이렇게 찢어서 네. 그리고 뭐 파라벤 없음 뭐 입에 들어가도 안전 이거는 빼도 될 것 같아. 입에 들어가도 안전 이따가 어차피 설명할 건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름철 자외선 보호 이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굳이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 관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습 그리고 피부 장벽 이걸 진짜 확실하게 책임져주는 크림이 포부크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분명히 남녀노소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형을 짰잖아요. 제형을 짠 수급도 핸들링이 이렇게 되면 어정쩡한 거예요. 가슴선에서 제형을 짜고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고 제가 여기 지금 짜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 가슴선에서 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셔벳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손은 할 때는 손가락 다로 움직이는 게 훨씬 좋고요. 이렇게 싹 스며들었을 때 약간의 광택이 되죠. 이게 바로 지금 보시는 마누카 꿀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광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데도 분명히 바르지만 팔꿈치도 발라요. 심지어는 발꿈치도 발라요. 입술도 촉촉하게 바르거든요. 넘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새치염색 얘기는 굳이 내가 올 때는 사줘받고 네. 조카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조카가 정말 눈에도 이렇게 진짜 안 아플 것 같은 조카가 딱 탄생해 너무 예쁜데 얘가 애기다 보니까 그렇게 침을 흘려요. 근데 침독이라는 게 있어요. 침을 흘리면 특히 여기가 빨갛게 되죠. 거기다 싹 발라줬더니 진짜 깐난 애기인데도 너무너무 피부가 보송보송 예뻐진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좋은 크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정리하면 되잖아요. 고객님 제가 제일 사랑한 조카한테도 권해주고 발라줬던 크림 고객님의